산책을 하던 50대 여성이 버려진 투견에게 공격당해 가슴과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유기견들이 이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부산 화지산의 등산로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3시쯤 홀로 산책 중이던 50살 최모 씨가 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살기 위한 최 씨의 사투는 4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가슴과 팔을 물려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막 어떻게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싶은 생각 같이 막 엉켜붙어가지고 완전히 막 뒹굴다시피. 개는 투견의 일종인 핏불테리어와 진돗개의 잡종입니다. 목줄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주인이 있었는데 버려졌거나 도망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는 출동한 119 구조대원과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입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개 숫자는 무려 7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초 서울 인왕산 일대에도 유기견 4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며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동물 등록도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이제 뭐 과태료 정도고 그 어떤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다친 최 씨는 개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버려지고 있는 유기견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정경입니다.